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기자가 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경제의 김재환이고요. 또 요즘 뭐 JTBC를 비롯한 방송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네. 저희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네. 모셨고요. 네. 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영광이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아니, 좋잖아요. 여기 뭐. 항상 방문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오늘 다룰 뉴스부터 좀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편집 부분에서는 좀 보기 예쁘게 나가겠죠.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양도세 인하 논란 내린다고 올린다고 어쩌라고 이고요. 네. 어쩌라고. 아, 네. 두 번째로는요. 문재인 네. 대통령 주거 문제 송구하다 설 전에 공급 대책 발표. 세 번째는요. 상한제 논란 분양가 상한제 하면 분양가 떨어진다며 16% 올랐잖아 입니다. 네. 아, 좀 텐션을 올렸는데 네. 다시. 낮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도세 뉴스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내린다, 아니다, 뭐 검토한 적도 없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일단 지난 일요일날 홍남기 부총리가 KBS 방송에서 한 말이 그렇죠.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을 두 채다, 세 채다, 뭐 네 채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놔야지 이것도 하나의 뭐 공급 대책이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올해부터 해서 공급량 부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 또 부동산 정책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들, 유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이 공급 대책이에요. 근데 공급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공급책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뭐 신규에서 나올 수 있는 신규 공급 정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축주택, 재고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거래 비용을 좀 낮춰서. 그렇죠. 구축주택들을 네. 나오게 해서 그렇죠.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면은 네. 그래서 홍남기 대표가 아마 뭐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뭐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네. 났습니다. 제목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네. 뽑아왔고요. 뭐 양도세 완화론에 뭐 그럴 일 없다. 아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논의한 적도 없다. 네. 이렇게 선을 뭐. 완전히 그어버렸죠. 선을 완전 그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해요. 뭐 진짜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게 할 마음이 있는지. 네. 그게 실제로 효과는 있을까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급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시장 환경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뭐 그런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지도 않고 네. 또 거기에 매각을 하고 나도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현금화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런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들은 있을 거로 같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기대했던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매물들은 시장에서 내놓을 확률들은 일정 부분 있겠죠.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양극화가 되겠다. 네. 뭐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주더라도 네. 입지가 좋은 데들은 좀 공고해지겠다. 어떻게 보면 뭐 서울 네. 주요 역세권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양도세를 내려도 팔 가능성 사실 그런데 팔아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업성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들이나 뭐 재건축 단지의 매물 같은 건 나오기가 힘들겠죠. 지금 앞으로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재건축이나 근데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느끼는 게 그 이번에 정부가 뭐 다음 주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주택자한테 규제를 우리가 양도세를 좀 줄일 테니까 집을 좀 내놔라. 제 생각에 과연 내놓을까? 내가 이거 좀만 기다리면은 재건축 재개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면은 사실 팔 리가 없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기대 수익이 확 높아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네. 된다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완화론이나 이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매물들은 제일 마지막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을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일시적 한시적 유예가 아니라 저는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봐요. 뭐 취등록세를 포함해서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게 때로는 중과를 했다가 때로는 완화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세율로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 픽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뭐 이번 정부에서는 엄청 갑자기 많이 높였잖아요. 아마 자료 2번을 띄워주시면은 양도소득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양도소득세 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현행 이 뭐 조정대상지역 50% 그리고 1년 미만은 뭐 주택 조합원이 입주권이 4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 차례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6%에서 12% 맞을 거예요. 그거고 거기서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올리는 건데 올해 6월 이후에는 더 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더 올린다고 했던 게 아마 작년 7월 대책이었을 거예요. 7월 대책 때 이렇게 올린다고 했다가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그러니까 홍남기 대표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는 이 양도소득세를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너가 아니죠. 정부가 지난해 불과 7월에 정책을 발표해놓고서는 이제 양도세를 또 내린다고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번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고 그리고 이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도 어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예언합니다. 이거는 뭐 맞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데 뭐 어떠세요? 이 보유세? 저는 그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네. 근데 지금 저는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양도세 완화로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는 뭐 경제 관료이시기도 하고, 난 정부 같은 경우는, 당정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표장사로 봤을 때는 완화론을 냈다가 집어넣은 게 저는 오히려 미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선거용 아니냐.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보도가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럼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또 아니라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은 거지 발언의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 뭔가 여지를 자꾸 남겨주는 것 같아서 지금 서울하고 여론을 보는 건가? 부산의 집값이 어마어마한데 양도소득세 그 완화론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참에 시작을 해서 지금 서울의 웬만한 그 단지들은 거의 다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거래 비용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 있는 분들 지금 이 정부 동안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지금 너무 많이 수요자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감하는 상황에서 역시나 그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발언을 했다가 안 했다. 정치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면서 그렇죠. 네,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을 안 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사실. 어떤 발언을 해도 지금 발언 안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 관심도가 참 무섭다고 느낀 게 제가 이번에 이건 좀 여담입니다. 오늘 기사를 썼던 게 이제 도심 융합 특구라는 제2 판교밸리라는 거를 이제 전국 광역시 5개 광역시에다 지방 광역시에다 만듭니다. 뭐 지방 분산을 해서 이제 같이 다 함께 성장하는 뭐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취지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구하고 이번에 광주에 그 각각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한 곳씩. 근데 대구는 정말 빨리 집값이 올랐고 광주는 뜨뜻 미지근했어요. 똑같은 호재인데.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주는 집값 급등을 겪은 적이 없던 곳인 거예요. 그동안 겪은 적이 없으니까 그 봉선동 같은 데 있었죠. 호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구나 뭐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한번 엄청 올라보고 자기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호재다. 그리고 엄청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대구는 진짜로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건이나 거래가 된다. 한 건이면 또 말을 많겠는데 네. 두 건이나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돈은 뭐 다 매물 다 들어가고 정말 빠른데 광주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 민감도 이게 참 이런 중요하더라고요. 그 민감도 주택 호재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계 계신 분들 연구해봐도 괜찮은 주제겠네요. 이거 되게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논문 네. 이런 주제로도 재밌고 이 민감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그렇죠. 조금 지역적으로. 네. 근데 이게 저는 서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당연히 새롭게 다음 주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보면 네.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불과 작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과도하게 오른 것은 좀 원상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1년 만에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문제 송구하다 이렇게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셨죠. 뭐 어떻게 네. 보면 하셨다라기보다는 했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거죠.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자마자 온갖 대책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변창흠 국토부 신임 장관은 뭐 당연히 뭐 역세권 고밀 개발 이런 거 말했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갈 때입니다 하고 있고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아놓고선. 그러니까. 그리고 뭐 4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희 동료 기자가 쓴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창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재개발 못했던 오래된 빌라들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렇게 여기들을 다시 재개발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음 뭐 5번을 보시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드리겠다. 이런 뭐 시장들의 어떤 여야 앞다툰 이런 공약들. 그리고 서로 누가 규제 풀겠다. 아주 이게 뭐 정치 뭐 국회랑 정부랑 서로. 상관없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풀겠습니다. 뭐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도 확 늘려주겠다. 6번 자료 보시면 아마 야 제가 진성준 의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성준 의원이 아 천준호 의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천준호 의원이 천준호 아 근데 천준호 의원이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천준호 의원이 공공 소규모 재건축법 이런 네. 것도 발의를 해서 일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작은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도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올려주겠다. 아주 뭐 지난 한 3년간의 어떤 메시지하고는 아주 사뭇 다른 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민감도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은 민감도가 가장 큰 그러니까 지역 같아요. 이거랑 제가 연결시키고 싶더라고요. 가장 큰 지역이죠. 네. 그리고 서울은 지금 서울 사람이 서울 집 사는 거 이상으로 거의 뭐 전국구에 가까운 그렇죠. 서울은 투자 정부 시장이죠. 예, 투자 시장이 돼버려.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자본이 그렇죠.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못했던 것을 다시 재추진한다? 뭐 공공 재개발 때문에 빌라 값이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데 재개발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용적률이 그 이상의 혜택인 거죠? 그 재추진한다는 그렇죠. 거는? 최근에 뭐 빌라를 엄청 산다는 말도 상당히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규제가 생겨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선, 그 다음에 주택 LH에서 주택 매입할 수 있는 금액도 상향을 아, 그렇죠. 예. 6억에서 8억 선으로 상향한다고 예, 상향을 예. 했으니까 뭐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바뀔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현재 청약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아 요즘 주요 단지들의 경쟁률이 69점이더라고요. 네. 커트라인이 69점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향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는 엄연히 또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네? 외곽이고 네. 그러면 위험해요. 결국은 안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거는 이런 재개발 특히 그렇죠. 재개발이 가능한 것 중에 재개발.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은 빌라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렇죠. 거죠. 심지어 아직 좀 저렴하잖아요. 그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 빌라들은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그렇죠. 뭐 2번 아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도 확 풀어준다는 게 이게
선거가 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을 나왔잖아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연일 아주 그냥 재건축, 재개발, 이런 여당의 그동안의 이미지, 네. 여당이 되면 이런 거 다 안 해줄 거야, 라는 거를 마치 불식하겠다는 듯,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우상호 의원 플러스 또, 그 김진애 열린우리당. 네, 그 완전히 콜라보로 하면은 네. 진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콜라보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뭔가. 네, 그 콜라보 해가지고 실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청사진에 대한 제시도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야권에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또 여권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지? 신빙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발언의 신빙성. 과연 여당이 그 사람이 그게 정말 진심이라고 해도 이게 선거용 멘트가 정말 아니고 이 우상호 의원의 말이 다 진심이고 자기는 정말 풀어주고 싶다 해도 그게 과연 여당 안에 있으면서 되겠는가? 뭐 또 철도를 덮어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는다. 네, 아까 그 민감도 얘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 모든 발언, 이런 모든 발언들이 사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자, 공급량은 우리가 많이 풀 테니까 이제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 오래된 빌라 재건축, 재개발 한다, 다시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투자 민감도가 높은 서울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그냥, 야, 이거 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절대 이게 앞으로 공급이 많이 나와? 그럼 좀 기다려야겠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 아까도 내가 캡처를 하나 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공공재개발 될게 가능한가요? 또 오전에 제가 어제 JTBC의 영등포하고 성수동 같은 경우 중공업지역 고밀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나갔는데 역시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그쪽에 매수할 만한 게 있는가요? 컨설팅으로. 네, 그런 의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크지 않은데 조그마한 거라도 할 수 없을까요? 라는 얘기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 이게 이슈몰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는 얼마 전에 재건축단지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바로 왜 호갱노노 이런 어플 보면은 몇 명이 이 단지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정말 유례 없는 그 동시 접속자 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기록하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던 단지였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도 이슈가 좌표 찍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그렇죠.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정부가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참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그건 집값 찾겠다라는 이야기보다 이런 도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집값 안정. 모호하게. 그리고 이런 그 부가가치가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집으로만 집 얘기 나오니까 지금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용적률 700%의 홍콩 같은 집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지도 않습니다. 안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용적률 그렇게 많이 줘도 용적률 높아서 집값이 잡혔으면 그러면은 홍콩이 집이 쌌어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속이 지켜지겠느냐 이런 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단 현실성 문제.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가능하겠냐 싶은 거죠. 네. 그런 얘기. 그래서 공급이 근데 언제 되냐.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열심히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주세요 하면은 한 4, 5년 뒤? 적어도 그때부터 몇 개 이제 찌끔찌끔 분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되려면 10년 걸릴 텐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어떤 회의적인.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팍 하면은 또 그러면은 나중에 요동치잖아요, 시장이. 너무 공급이 많아지면은. 한때 서울에서 미분양 사태가 엄청 많이 났고, 그게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심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미분양 난 거 그걸 샀었어야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이번 지금부터 공급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 4, 5년 뒤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때만 증가하면 또 잠깐 미분양 나오고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 또 투기 붐이 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정한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그리고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기획 의도요. 최근 부동산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세제 개편, 청약제도 변화, 노후 준비.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회과학이고 종합과학이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지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첫 인터뷰를 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콤팩트 시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콤팩트 시티 뭐 얘기 나오죠. 지금 역 주변으로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저도 사실은 컴팩트 시티를 지지하는 사람이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컴팩트 시티보다는 주거난 해소가 좀 동반되거나 아니면 해소, 전세난 특히나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부동산 정책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은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집도 못 구하고 전세도 난리인데 지금 콤팩트 시티가 지금 우선이냐. 그래서 뭐 사실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번 정부가 사실 저는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뭘 해도 먹히지 않은 뭐 공급 대책 이런 것도 사실 호재로 일으켜서 집값이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을 먹고. 저도 정부 관계자였으면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죠. 엄청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근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네, 근데 얼마 안 남았고. 또 담당,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또 담당자한테 들어보면은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만나는 것도 뭐 자주 만나서 뭐 회의를 하고 그래야 빨리 결론을 내고 뭔가 그것도 있긴 하겠다. 할 텐데 네,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좀 점점 자꾸 늦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뭐 정부도 계속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였고요. 네. 너무 그리고 또 그 여론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 그래 사기도 위축되고 그쵸. 사기 저하가 있을 사기도 거예요. 사기도 엄청 낮죠.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네. 52시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만성적인 야근에 시달리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어떤 그 고충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노력하시는 거 힘든 거 알지만 좀 답답한 것 같다. 네. 뭐 저희는 뭐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네. 사실. 비판적인 지지. 비판적인 지지. 저는 네. 지지합니다, 항상. 네, 저도 그분들이 그냥 놀려고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 그리고 나름 그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공공이나 계획가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그렇죠. 굉장한 엘리트고 똑같아요. 저희 갑자기 원래 좀 독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로 가서 바로 다음 네. 좀 빨리 욕을 좀 해줄까요? 아, 다음에 상한제 논란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분양가 떨어진다고 그래놓고 16% 올랐잖아. 레미안 원베일리 이번 사태를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8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여기 원베일리 조감도요가 어우 멋있게 아주 나오네. 멋있죠. 네.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3.3제곱미터당 분양가 5,668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아파트가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허그라는 기관의 네. 분양가 고분양가 관리를 받았을 때는 4,89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계속 그렇게 싸진다 했는데 결국에 올랐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7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정부가 지금 상한제 적용하면은 뭐 한 그렇죠. 10에서 한 20% 정도 저렴해진다고 했잖아요. 저게 그 당시에 이제 카드 뉴스가 발표한 카드 네. 뉴스였습니다. 예. 네. 근데 분양가 잡아야지 한다고 했는데 집값이 결국 안 잡혔어요. 그렇죠. 예. 네. 분양가 상한제 전에 네. 그럼 분양가를 정부가 그냥 뒀다 아닙니까? 네?
아니죠. 계속 규제는 했잖아요. 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더 센 거를 하겠다 해서 상한제를 들고 나왔는데 네. 오히려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도대체? 네, 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가 네네. 그냥 허그 기준보다는 이게 조금 더 세밀화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더라고요. 현실성에 저도 맞춰졌다. 저도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허그는 굉장히 좀 뭔가 추상적이에요. 주변 시세 대비. 이게 거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되게 그렇죠. 어려운 말로는. 네, 거래사로 뭐 원가법이나 이런 거를 네. 따로 쓰지는 않고 거래 옆에 단지가 얼마 정도 했으니까 그거에 비례를 해서 대략적인 거를 추산을 하는 건데 네. 사실 마침 띄워주셨네요. 네, 거래사례 비교를 한다고 해서 거래가 만약에 요번에 어떤 심사를 했는데 뭐 아까 한 달 두 달 만에 막 1, 2억씩 막 오고 네. 가고 진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몇 년 전 걸로도 막 작년 건데 그동안 막 몇백 몇천 올랐는데 작년 그러니까. 거에서 가장 싼 거 그렇죠. 이런 걸로 거래사를 비교해버리면 네.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고 네. 근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봤듯이 분상제 같은 경우는 택지비, 건축비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로 네, 원가 우리가 집을 지어보거나 건설 쪽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알죠. 땅값 얼마, 건축비 얼마 이게 기본적인 토대고 그렇죠. 거기에 최근에 뭐 옵션도 좀 많이 들어가고 커뮤니티나 이런 구성들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가산되는 비용들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지은, 5년 전에 지은 뭐 주변 단지들, 분양가들 그 재건축 안 됐으면 또 그럴 그 사례들을 정확하게 가능하느냐 또 그 주변의 아파트들마다의 뭐 브랜드도 다 다를 거고 그렇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다를 텐데 결국은 그러면은 그 주변의 시세보다는 들어가는 그 토지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두는 게 현실성에는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그 심사가 허그가 대단한 권력을 누리기도 했고 견제 장치가 별로 없었잖아요. 오히려 이 분상제가 상당한 견제를 할 거예요. 너 그렇죠. 똑바로 해라. 근데 정부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뭐 분양가를 잡아야 뭐 집값을 잡는다. 사실 이 주장이 사실 뭐 지금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봐요. 분양 아까 뭐 그 정부가 발표한 카드 뉴스에도 있었지만 분양가를 잡아야 집값을 잡습니다. 그 분양가를 낮춰야 무주택 서민에게 더 많은 집을 새 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근거였는데 그러면 그 장점들이 과연 맞아 떨어졌냐? 저렴하게 돌아가진 않았고요. 일단 분양가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는 실패했고 그러면은 기존 집들이 분양가가 저렴한 집들이 나오니까 싸졌냐? 그건 아니죠. 싸게 나온 집이 기존 집값을 따라갔을 뿐이지. 싸게 새 집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려면 공급이 많았어야 되는데 새 집으로 나오는 공급량이 많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다음 10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원베일리 분양가 심사 결과를 보고 그동안 이게 안 작동을 안 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허그 심사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를 했을 때 심사 기준은 4,89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택지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땅값 기본형 건축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축비 정부가 고시하는 딱 그 건축비에 맞춰서 네. 상향도 좀 했죠? 해도 이 원가를 허그 심사를 넘어요. 그러니까 허그가 그동안 분양하라고 했던 4,890만 원 원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분양가가 저렴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저희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하면 좋죠. 무주택자한테 너무 좋은데 이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정부 주장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싼 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사람들이 뭐야 분양가가 싼 집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저 비싼 새 집을 왜 사라는 정도가 되려면 분양가 상한제로 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원가 그렇죠. 보전도 안 해놓고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뭐 무주택 서민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장점들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 작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처음에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언론들이 정말 많이 지적했던 거고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했던 건데 안 듣고 분양가 상한제 이제 해놓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때 뭐 적용해가지고 분양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이런 해명 자료를 내면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주 당연히 새롭게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이게 조금 화가 났어요. 저도 무주택자로서. 네. 아, 저도 이 비교한 걸 보고 심사 진짜 이제 너무 엉터리 같다라는 그렇죠. 걸 많이 느꼈고 또 그렇죠. 로또라는 게 아까 공급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주셨잖아요. 공급량이 많았으면 아마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로또 지금 로또라는 분양 이야기가 나온 게 그것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갖고 계잖아요.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또 그 복권 사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이면은 당첨금이 어마어마해요. 아, 엄청나죠. 근데 다섯 명이면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공급량이 많았으면 그런 시세차익도 주변에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맞아요. 한 5억, 10억씩 되는 게 훨씬 더 낮춰질 수 있을 거고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도한 시세차익 굉장히 특정적인 일부분의 그 사람들만이 혜택을 갖고 못한 사람들은 또 그 청약시장에서 목을 매달리고 그렇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완전 배제당하죠. 그리고 이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로 나온 원베일리 결국에는 가장 작은 평형이 15억을 넘습니다. 15억을 넘으면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돈잔치 뭐 주변 집값보다 훨씬 싸다? 좋은데 집값보다 싸니까 이게 뭐 시세 차익만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이상 예상이 되는 진짜 뻔히 눈이 보이는 이 돈잔치에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커트라인. 그동안에는 가점이라는 연공 서열만 있었다면 지금은 돈이 자산이라는 커트라인까지 생겨버려 가지고 자괴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이게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너무 많이 낮춰놓으니까 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조합원 분양 가격이 5,9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 분양 가격이 5,66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이라는 게 민간이 뭉쳐서 새 집을 지어서 뭐 남는 집은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 할인받은 가격, 그 조합원 분양 가격이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럼 일반 분양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공급량은 더 줄어들게 되고 뭐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청약 제도 자체가 그런 거니까. 무주택 서민한테 저렴하게 집을 주겠다. 이 청약 제도라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 괜찮은데 물량이 너무 안 나올 정도로 통제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네. 거의 반년 동안 서울에 공급이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들도 됐고 저는 서울에는 많이 나오기는 조금 뭐 힘들긴 하겠지만 뭐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뭐 공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후분양제들도 한 번씩은 도입을 해볼 시기가 되진 않았나. 그러게요. 예, 근데 공공에서 싸게는 지어야 되고 금융은 조달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후분양은 잘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과연 있을까? 그러게요. 그거는 좀 뭐 물론 되죠. 요즘 뭐 공공도 잘 짓지만 어차피 공공이 짓는다는 거는 공공이 정해놓은 딱 그 기본형 건축에 거의 맞춰서 짓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진짜 단적인 예로 뭐 단열이나 아니면 뭐 층간 소음 방지해 주는 그런 그 명칭 잊어먹었네요. 그 들어가는 그 차음제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건축 표준 아파트에 맞춰서 들어간단 말이죠. 뭐 그리고 왜 뭐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안에 내장재나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되게 좋아 보이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민간 아파트는 이 내장재 이런 것들을 기본 건축 아파트보다 한 두 배, 세 배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민간보다 좀 떨어져 보이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아니면 뭐 아예 기본형인 그 건축 자체의 퀄리를 기준을 높여버리든가
그걸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간단 다 갖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현대 같은 게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 뭐 그런 게 있다. 대림은 뭐 독이 같은 게 다. 그렇죠. 아,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전자, IoT 이런 것들을 뭐 다 갖고 있으니까, 아,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그래서 민간들을, 아, 뭐 우수한 기술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돌파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공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해보려면은 후분양을 해서 질을 한 번 정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과연 싸게 할 수 있냐? 싸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싸게도 문제지만 지금 후분양은커녕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사전 청약 하잖아요. 사실 후분양을 한다고 한 지가 저기 꽤 됐습니다만 네. 이제 후분양을 완전 보편화하겠다. 공공부터 이제 후분양제를 좀 시작을 해서 민간까지 정착시키겠다 했던 게 아마 재작년쯤이었는데 아직 뭐 그걸 뭐 택도 없죠. 지금 뭐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사전 그러니까. 청약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이 네. 무슨 뭐 후분양을 언감생심이죠. 아, 근데 진짜 외국에는 후분양들이 꽤 많은데 우리는 후분양제 뭐 저는 네. 괜찮 장점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소비자들이 그런 선택이면 이런 청약 과열 같은 걸 조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후분양 하면은 건설사들한테 제가 미울 수 있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몇 이제 개씩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금 조달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 설명드리면 너무 또 길어지겠죠. 네. 한 10개 할 수 있는 한두 개밖에 못 하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오늘 뭐 쭉 정리를 해 봤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뭐 없네요. 아니 뭐 지금 공약들 보면은 네. 방향성은 맞는데 이게 선거용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아하. 뭐 양도소득세나 어떤 서울에 대한 개발 또 콤팩트 시티 이거 뭐 다들 방향 자체는 좋다. 아,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 안에서 주식시장처럼 그 자꾸 이게 진폭이 자꾸 커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진폭을 만들어 버리면 뭐랄까 주식과 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투자 자산으로서 뭔가 좀 더 가치가 높아진다 해야 되나? 진폭이 생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 이때다 싶으니까 사서 또 올라가고 또 진폭이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올라가고 뭐 이런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뭐 원상 회복 자신 있다 때려잡겠다라는 거의 그게 이게 점점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시작했고 또 재건축이 상승의 큰 문제점이다. 다주택자다. 자꾸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문제지. 그냥 조금 안정적인 그 시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뭐 이거는 실패했어요, 실패. 맞아요. 여담으로, 뭐, 이번에 뭐 정부가 내는 발표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본인들의 정책을 다 뒤집고 있는. 처음에는 18년까지만 해도 공급이 충분하다. 18년 아마 10월 전까지만 해도 공급이 충분 파리 대책이었나 그때 공급 대책이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말을 조금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 공급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또 마찬가지 분양가를 통제해야 집값을 낮출 수 있다 결국엔 그 먹히지 않았고 왜냐면 너무 어설펐어요.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기자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많이 이 뉴스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 뿐이지 엄청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허점이 눈에 보이고 당시에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그런 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이게 뭐 저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기자들이 다 같이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니 근데 통화하면서 보면은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건설 뭐 산업 이쪽 부서에 있는 기자분들은 거의 이제 뭐 전문가 됐었는데 하도 대책들이 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 2, 3년 동안이 부동산 부에 계셨던 분들은 그 전문가야 시간, 전문가. 그 시간을 오로지 맞은 사람으로서 네. 18년 다 받았죠 그. 아 18년 3월부터 네. 건설 부동산에 있으니까 네. 그 세월을 다 맞았죠 진짜. 그러니까요. 와 스물 몇 번째 대책을 다 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라온 사람들 사실 네. 기자 말고 또 있을까요? 요 내년쯤에 그래서 한 24, 25번째 이걸 스토리 가지고 책을 하나 내세요. 아 책. 네, 그냥 홍보도 한번 하세요. 안 그래도 책을 네. 쓰고 있지. 아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아파트 부자들? 아 다 썼죠. 지금 한 98% 좀 네. 써서. 아니 뭐 여기 직콕을 통해서 할인 판매도 좀 하시고 나중에 오면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네. 주제가 네. 상당히 뭐
정부를 까는 저희는 항상 깝니다. 근데 네. 뭐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쓴소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뭐 홍보팀도 아니고 뭐 그게 뭐 저희는 쓴소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왜냐면 이제 부동산 뉴스에 속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더 비판적인 수용을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감안해 주시고 네. 항상 저희는 수요일 오후 5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금요일부터 편집본이 나가나요? 뭐 한번 제가 스케줄에서 공지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님 지금 종료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늘은 실시간 채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또 뭐 소통을 해보시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주 네. 하면 또 많이 오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